보듯이 날고. 아 물론 얼굴이야 뭐 애기 같지만 딴 데 아, 애기 같아. 딴 데는 애기 안 같아. 그래? 어딜 봐. 후보 가격은 9,900만 원 정도. 아 1억이네? 네. 그냥 아우디가 더 큰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러면 아 죄송해요. 써 보일러고. 자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앞에 그 캘리퍼는 굉장히 큰데 네. 뒤에 브레이크 캘리퍼가 좀 굉장히 앞에 비해서 굉장히 아... 작습니다. 비하면 조금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네. 앞에 뭐 앞에는 포피인가요? 네, 앞에는 포피고 뒤에는 원피. 아 원피요? 네. 그래도 원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투피도 아니고 원피예요? 이게 이제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네. 뒤에 이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서 아~ 2P 이상을 장착을 하지를 못해요. 아 전자식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네. 있구나.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자식 브레이크는 이제 차량이 달리는 거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아~ 잡아주는 예, 그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아~ 예, 물리적으로 가하는 힘이 적어된다라는 거죠. 아~ 예, 자동으로 이 차가 알아서 잡아주니까. 예, 그래서 옆에 라인 옆에 라인도 뭐 520D나 뭐 530D 뭐 이런 거랑 다 네, 똑같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역시나 아, 뭐 옆모습 다 똑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하는 그런 BMW 차량이다 보니까 옆 라인도 당연히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이렇게 쫙쫙 이렇게 펼쳐져 있죠. 저 그러니까. M자 마크가 굉장히 비싼 마크겠네. 그렇죠. M자 마크가 네. 그렇죠. 그렇죠. 저거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저게 간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BMW 타시는 분들한테 M이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나를 설레게 하고 나를 두근거리게 하는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진짜? 그럼요. 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보면 BMW의 심장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차이가 얼마나 나요? 2차 같은 경우는? M패키지랑 럭셔리 라인이랑은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특성이 다르다 보니 M패키지는 약간 더 스포츠성이 강한 거고 럭셔리 라인은 조금 더 부드럽고 승차감 위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지 가격은 크게 안 납니다. 이 차 그 튜닝까지 다 해서 얼마 줬어요? 튜닝 추가적으로 지금 아직 진행 중이지만 진행 중이에요? 아직 이제 뭐 추가로 할 거 왜냐면 삼겹살을 계속 팔리니까 그쵸? 아 그치 네.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좀 먹을수록 이 차를 계속 발전합니다. 네. 수원 어디에 있어요? 홍보 한번 하세요. 저희는 수원 경희대 건너편에 이름은 이제 국가대표 생고기라고 국가대표 생고기 네, 16년 됐습니다. 와 맛있나 보다. 맛있나 보다. 진짜 네. 맛있어요. 새우 한 마리 서비스. 아 웃겨. 그럼 뭐 먹어야지. 네. 예. 그리고 BMW 동호회 가입을 해서 관련된 업체랑 이렇게 예, 튜닝을 하게 되면 뭐 좀 할인받는 게 있습니까? 경기 광주 팀장분이니까 뭔가 좀 이게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아요? 아, 저희는 혜택.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 내가 여기 동호회 뭐 팀장인데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해? 너 같은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니까. 자, 뒷모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30Y만의 그 뒷모습은 리어 스포일러가 네. 장착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달게 되면은 한 몇십만 원 하죠. 그쵸. 한 2, 30만 원 하죠. 더 비쌉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비싸고 엄청 비싸네요. 이게 지금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네. BMW 순정으로 구매하게 되면 네. 한 80만 원 정도. 저거 하나가요? 네.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되게 과학적인 거라 이 과학적이라서 이렇게 비싸다고? 네. 근데 이제 카본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비싸고요. 아니 근데 뒷모습이 다른 저 BMW들이랑 똑같아? 뭐가 틀려요? 다 비슷하게 생긴 거죠? 다 비슷해요. 그렇죠. 다 예. 비슷하게 생겼죠. 다 비슷해요. 네. 예, 비슷합니다. 뭐 크게 뭐 특별하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러네. 근데 뭐 머플러 모양도 사실 뭐 520D하고 530D하고도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튜닝을 하셔가지고 지금 트윈 머플러를 네. 다셨어요. 예, 듀얼로도. 예. 아주 뭐 머플러는 잘 다셨네요. 이렇게 순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트렁크 한번 열어볼래요? 아, 예, 전동입니다. 아하! 아, 그래요? 네. 아, 전동이에요? 예. 넓긴 넓네요. 예. 왜 남의 짐을 그렇게 뒤져? 이렇게 하면 다쳐요, 그럼? 아, 요거는 이제 원래
퀵 센서가 들어가 있는데 아니야 흔들지 말고 한 번만 닫고 나 내라니까 아 센서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지금 이 디퓨저 작업을 하게 되면 네. 퀵 센서를 못 써요 어 그걸 포기하셨어요? 네 어머 근데 이걸로 닫아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아니 왼쪽 거 하긴 뭐 시센서를 뭐 굳이 이렇게 많이 쓸 일이 없는 분이면 네.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죠. 이 머플러에 간지가 더 나는데. 아, 이 머플러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머플러가 더 간지나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그건 개인... 사각 머플러보다는 좀 스포티해 보이죠. 네. 아... 개인 취향인데 저 봐봐 저기 사각 머플러 있잖아. 사각 머플러하고 이거하고 차이 봤을 때 너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그래 그냥 다 거기 거기야. 맞아. 맞아. 차이 없어. 예. 네. 뒷모습 내가 안 보는데 뭐. 뭐 뒷모습 누가, 누가 보냐. 예. 뒷차가 보이지.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뭐 F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F 시리즈까지 봤을 때 이 G30 모델이 약간 뒷모습이 너무 심심하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차주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순정 자체는 조금 밋밋하게 나온 게 없잖아요. 뒷모습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디퓨저는 M5에 나오는 디퓨저입니다. 아, 순정으로. 아, M5형으로 또 이렇게 네. 하셨군요. 그래서 M의 그 그쵸. 저 마크가 조금 더 자부심을 네. 좀 올려주는 역할을 한 게 이 디퓨저. 심장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야죠. 아 비싼 차 따라한 거예요 그러면? 글쎄 따라한 거 그렇게 얘기하면 예.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한 네. 예 어떻게 보면 따라한 거죠. 예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차를 네. 따라한 거네요. 맞아요. M5를 예. 못 사니까. 예예 예. 맞아요. 자 이제 BMW 540i의 실내를 볼 텐데 과연 520D랑 뭐 디젤 모델과 아, 실내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거 새 차인데 막 운전해도 돼요? 아 상관없습니다. 그래? 네. 시트도 이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오 굉장히 진해서 네. 뭐 때에 안 탈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색깔도 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블랙이랑 요 색깔 이제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보시고요. 네. 아 이거 무조건 이걸로 가야겠네. 열어볼게요. 블랙보다는 와 키가 이렇게 크고 이거 와 이거 이제 디스플레이 키. 이게 G30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원래 F10은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네, F 바디에는 안 나왔고요. 이게 차키야. 아 진짜 차키 왜 이렇게 커요? 이걸로 이제 그 정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차량에. 뭐 기름이 뭐, 얼마나 있는지. 네. 어머. 그리고 뭐 너무 신기해. 그 원격으로 이제 창문 열고 닫고 아, 문 진짜? 열고. 차량 이상은 없는지. 네. 예. 가장 좋은 건 요즘에 이제 문콕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있으면. 무선으로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내려서 내려서 네 우와 이걸로요? 네 요걸로 이제 무선 조정이 가능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대박 보시면. 좋다 이게 원격 시동은 안 되는데 네. 여름 겨울에는 원격 난방이 돼요 냉난방이 시동이 안 켜지는데 어떻게 돼요? 자체적으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시동을 켜주는 거지 네 시동을 켜고 냉난방까지 이게 미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자마자 시원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를 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기능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벤츠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오. 예. 벤츠에는 원격 시동 자체도 지금 없어요. 네. 예. 오, 좋다. 그러니까 BMW가 항상 이렇게 앞서였어요. 앞섰어. 그러네, 좋다. 앞서. 예. 그리고 이 리모컨만 있으면은 차 안에 있는 사람과 통화도 가능해요. 예, 그래서. 나 지금 어딘데 이쪽으로 나와봐봐. 이렇게 가능해요. 가끔 이렇게. 아, 진짜 해보신 적 있어요? 가끔 합니다. 예. 술 먹으면. 예. 술 먹으면 가끔 해. 근데 네. 이제 대답해준 사람이 없는 거 없죠. 왜냐면 그런 기능이 안 되니까. 네, 그죠. 또 진짜 좋다고 하는 거 없어요? 540i 이상만 들어가는 이제 어댑티브 모드가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모드는 어떤 어댑티브는 어떤 이제 모드?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네. 땅에 있는 도로 데이터가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형에 그러면 정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F바디에는 사제 내비게이션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G30부터는 순정 내비게이션이 한국 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T맵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제. 그러면은 네. 어댑티브 모드는 그거네요. 이제 BMW에서 직접 개발한 한국 지도. 그렇죠. 그 기반한... 도로에 맞게끔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너가 좀 완만하다 그러면 거기서도 그쵸. 이제 뭐 좀 직선 거리가 길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서 뭐 아주 최고의 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쵸. 그런 모드로 바뀌었다가 네네. 아, 구분길이 나온다. 커브가 좀
그거에 맞게끔 네, 코너, 조절이 코너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이 들어가는 차가 세팅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러나 BMW에서 만든 맵을 써야 이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팀앱을 쓰면은 이 기능을 못 쓴다. 네. 아 팀앱을 써도 쓸 수는 있습니다. 아, 쓸 어차피 있어요? 주행이 이제 GPS로 가는 거는 지도상에 다 보이기 때문에 아, 예, 상관이 없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자동 주차도 되고요. 오. 네, 자동 주차도 되고. 좋은 거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죠. 다 들어가야지. 이게 왜 이렇게 더럽나요? 네. 아유. 어때요? 비닐을 진짜 안 뜯었어요? 아니. 진짜 새차 느낌 난다. 네. 아, 6개월 동안 비닐을 안 뜯는 건 약간 뭐랄까 차를 그만큼 진짜 아낀다는 네. 네. 아끼거나 아니면은 진짜 약간 그지근성 있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이라든지 어떤 물체가 튀어나왔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제동을 해주는 프로그램 인텔리전트 세이프트 기능 네. 네. 이렇게 해서 사고 많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저도 사람이 튀어나올 경우 네.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면 알아서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다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확인해가지고 정지를 시켜줘. 그대로. 저희 이제 동호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고가 안 난 차들 굉장히 많아요. 어, 야, 소름 돋네요. 이거 완전히 봉주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예. 네. 달려보겠습니다. BMW 540i. 6기통의 가솔린 모델. Let's get it on. 지금 약간 느끼셨나요 혹시? 안전벨트 이렇게 당겨주는 거? 이거는 벤츠 빨았네요 그죠? 네. 네. 벤츠 빨았대. 근데 이제 좋은 걸 또 빨아줘야 오야 다현아 이거 되나? 아 위험합니다. 네. 악셀을 밟고 있으면 박지 하시네요. 네. 네. 차 진짜 조용하다. 이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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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오 스톱. 아우 잘 쓰네요. 아. 되게 괜찮아요? 이렇게. 아 그럼요. 타이어 슬린났어 지금. 진짜 잘 나간다. 오, 완전 신났다. 차, 잘 나가죠? 진짜 잘 나간다. 네. 지금 차주분들 지금 야 뭐 이마에 식은 땀 나기 시작했어. 자연아 부탁이다. 한잔 주라! 와. 와 진짜 이래야 달릴 맛이 나지. 오 자연 앞에 차 있잖아. 오, 야. 오 이게 엔진이 동회전되는 소음 봐. 오 너무 좋다. 이게 확실히 디젤이랑 확실히 다르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기어 변속 되는 충격을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BMW에서. 어떤 스포츠함이 좀 더해지기 위해서 달리는 느낌 나라고. 네. 확 튕기는 그런 그렇죠. 느낌. 네. 아 근데 다현이가 보니까 너무. 아 이거 좋다. 나는 다현이가 이렇게 항상 무사고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도 아,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네. 오빠 나를 믿어요. 아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아, 좀처럼 쉽지가 않네 그게. 아 근데. 야, 진짜 다현아 너 운전 네. 잘하는 건 알겠는데 아 너무 재밌다. 서킷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너 레이저를 해 레이저를. 너무 게 많이 나와서 안 돼요. 아 좋습니다. 네. 와, 너무 진짜. 괜찮네요. 아 고맙습니다. 야, 이 주행을 해보니까 더 마음이 이 차로 진짜? 굳혀진 것 같은데. 오, 너무 이래서 BMW 사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야? 바닥에 딱 붙어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아니,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핸들링도 너무 잘 되고 밟았을 때 이렇게 몸 뒤로 젖혀지는 게 너무 좋아. 네가 또 젖혀지는 거 좋아. 아닙니다. 너 지금 그래서 젖혀졌니? 젖혀졌다 이 새끼야. 아 BMW 요즘 점점 예 정이 가고 사랑이 갑니다. 예 점점 진짜. 끌립니다. 별로였는데 타보니까 좋네요. 네 이게 운전자가 조작하기도 되게 좋게 돼 있고 이게 점점 시선이 바뀌어요. 원래는 겉모습이 이쁜 차가 좋았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실내가 나한테 맞춰져 있는 차들이 좋더라고요. 네. 아 잘 봤습니다. BMW 540i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